아까 봤지? 급하게 앞으로 나온 거? TV 올라왔어. 아이, 그럼요. 아, 나오면서? 아이, 그럼요. 나오면서. 세터라서 괜찮아요. 아, 거의 호랑남이 하는 줄 알았어. 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음 부분이요. 아, 댄스 더, 댄스. 아, 이건 진짜 발음이 너무 어려. 댄스 더 나이트 어웨이. 댄스 더 나이트 어웨이. 좋았어. 댄스 더 나이트 어웨이. 아, 근데 저희 그 은이라는 친구가 오늘 그 가족여행 때문에 불참을 했어요. 그래서 자리가 한 자리 될 텐데 좀 양해해서 봐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역시 예뻐 곰이 버릇 없는 프린스 타워 나는 러버 나의 섹시한 눈빛에 담는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 새로운 것을 거침없이 넌 버틸 거야 서공주인 나의 예나처럼 멋있어 나 섹시한 눈빛에 모두 따라하고 있잖아 심장이 세워도 Just one s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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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괜찮습니다. 아 좋습니다. 커피 퍼포먼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여신 가치선, 동대 여신 가치선 가시죠. 너만 보여? 솔직히 야, 솔직히 나 이거 잘 기억이 안 나. 뭔데 이거, 뭔데 이거 보여요? 현대 애기 가치연. 애기 일로 와봐. 뭐래요? 좋습니다. 혜미는 뭐야? 너만 보여 인 걸로 알고 있어. 가시죠. 가시죠. 커피 페퍼버스. 그 순간에 떨리듯이 서리없이 너의 두 눈을 가리네.
여기 사람 없는데?
나는 굉장히 힘들지. 나도 그래.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노래가 나올 거예요.
뭐 니네 뭐야 왜 자 뭐 뭐 얘들아 어 얘들아 뭐 나랑 뭐 뭐 하자 뭐 할까 어 자 러브유라 여름여름의 둘 다 신곡이네요. 아 너나 이 신발 벗겨진 거 어 나 그거 그대로 써도 될 것 같은데 어 너무 재밌, 너무 재밌어요. 왜왜왜 나 여름여름의 러브유 우리 뭐 한 번 더 해야 되니? 내가 틀려서 여러분 이게 방송이 막바지 일어났으니까 신곡 한번 쫙 한번 가자. 어쩌나? 어? 어쩌나? 어쩌나? 내가 어쩌나 또 기가 막혀. 솔직히 여벌랑은 신곡으로 한번 싹 하고 끝냅시다. 깔끔하게 어때요? 신곡으로만 쫙 하고 끝냅시다. 어떻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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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어? 좋습니다. 이번 주 신곡 대란 신곡이 다섯 곡이나 있어요. Let's get it. Let's get it on. Love you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신곡으로. 예, 예, 예. 왠지 설레는 느낌 내 맘속 high 하나는 속에
사람 넌 다시 어떠한 이유로 내 맘에 끝까지 없는지 그게 싫다는 게 아니고 혹시 네가 너무 곧할까봐 걱정돼서 그렇지 너는 마치지도 경성어 걔 너는 여전 내가 느껴봤던 쓸쓸함에 오죠 네 생각에 잘 못 찾다가 보면 오죠 이런 말은 없잖아 너는 바로 네가 내 생각나 너는 내게 유일한 없잖아 넌 없잖아 없잖아 그대로 없잖아 그때 모든 난 이제 없잖아 매일 매일 내가 성격이 더 넘대고 좀 몰랐어 하지만 널 위해선 절대로 안 몰랐어 같이 부르지 않고 노래 하나씩 해보면 나 느낌이 사이가 좋네 내 눈에 스케치 위에 ring the girl 아무튼 난 네가 그냥 좋아 아까부터 하지만 계속해서 미안해 하지만 네가 다 날씨가 더우면요 사람이 이렇게 변해요. 이거 중에
나왔어요. 지금. 네, 그러면 지금 신분 선생님 중이시니까요. 네, 지금 키우고 계세요. 어디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 네, 저 핸드폰에 물이 없는 건가요? 아, 잘 됐네. 자, 수건으로 한번 닦으시고요. 핸드폰 돌아가요? 네? 핸드폰이 돌아가요? 자, 다시 제가 생활하고 싶어요. 핸드폰이 조금 무거워진 것 같긴 해요. 아, 핸드폰이 무거워졌다고? 얼마나 갔는데 시원하겠다. 원래 물도 먹고 그래야죠, 시원하게. 아, 점점 맛이 나고 있습니다. 정신이 하나 더 올려. 네? 아, 설치 잘 됐네. 아, 무거워졌는데 핸드폰? 와. 자, 홍대 여친 한지훈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 다음은 또 뭐죠? 너만 보여, 김혜미 씨. 여러분, 저희가 이제 진짜 마무리를 할 때가 됐는데. 홍대. 애기. 애기. 너만 보여. 네, 그러시고. 빨리!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곡 뭔가요? 여름 여름에 갑시다. 네. 여자팀 나오세요. 여름 여름에 갑시다. 소리가 이상하대요. 네? 소리가 이상하대. 여름 여름에 가도록 합시다. 소리가 이상하대. 소리가 이상. 채팅창에 소리가 이상하대요. 채팅창에서 소리가 이상하다고? 대표님 소리가 이상하다는데요? 저 핸드폰 붙여 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잖아. 소리가 이상하게 들려요. 물속 한번 소리. 여러분, 채팅창에서 올라온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물 속에서 소리를 듣는 기분이라고 합니다. 대표님, 저희 이거 90만원짜리 날라간 것 같아요. 여러분, 물 속에 있는 거 맞죠? 물에 들어가다 나왔거든요, 핸드폰이요.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거 맞겠지. 어, 괜찮아. 물 속에 갔다 왔어, 이거. 아, 근데 마이크에 물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어떻게 할 수 없지. 일단 하세요. 자기 역할을. 그 아프리카 TV 시청자 여러분, 그 이거 못다한 이야기들, 물건 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다이아나 검색하시면 풀 영상이 다음 주 내에 올라갑니다. 예, 그거 확인하시고. 아직도 물 속에 있는 것 같으세요? 당연하죠. 그 기계 안에 물이 있거든요. 예. 그게 안에 물이 있어요. 아직 안 나갔거든요. 예. 여러분 좀 참으세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물에 몇 번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런 상태도 처음 보시죠. 핸드폰이 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물 먹은 소리라는 거. 예? 저희 다이아나는 좀 약간 항상 다르거든요. 그죠?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시원한 소리를 들려드리고자. 예. 아, 좋습니다. 저희도 솔직히 저게 다 발 담그고 싶어요. 너무 더워서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데 얼른 하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갑시다. 예. 네, 그럼 바로 여름 여름에 라는 네, 신곡 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날씨가 여름여름 합니다, 진짜. 다음 곡은 뭐죠? 슬슬 벌써 마무리 시간이 됐나요? 현재 시간 9시 40분. 그래, 오늘 좀 달렸네요. 근데 중간중간마다 약간 영상도 끊기고, 노래도 끊기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그래서 더 빨리 간 것 같습니다. 자, 커피가투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성 댄스팀 바야나. 이제, 아, 카메라 좀 잡아줘요. 카메라 좀 잡아줘.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와서. 카메라 좀 잡아주고요. 좋습니다. 그럼 진짜로 이제 마지막 연극 볼 것 같아요. 네, 어떤 노래 남았나요? 이제 마지막 곡은 그냥 저희 항상. 네. 여러분,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물 속에다가 담갔다 뺐다를 한 15회 정도 했는데, 마이크에 지금 물이 차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얼른 꺼서 드라이기로 말릴게요. 물고기? 잠깐만,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메인 카메라. 좋아요. 좋습니다. 마지막 곡. 네, 맞습니다. 마지막 곡. 여러분, 인사를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조금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날씨도 너무 덥고, 그래가지고, 노래도 그렇고, 이제 방송 카메라도 그렇고,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정말 많이 생겼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계속해서 공연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희 아프리카 TV 시청자분들, 물속에서도 계속해서 열심히 방송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는 다이아나 되겠습니다. 이렇게 물속에서까지 저희를 네. 지켜봐주고 계세요.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했는데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곡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현재 이제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 TV 방송 진행하고 있는 여성 댄스팀 다이아나고요. 매주 일요일마다 이렇게 홍대에서 버스킹 공연을 진행을 하고 네. 있습니다. 공연에 대해서 더 많은 걸 보고 싶으시거나 자세한 사항도 알고 싶으시면 유튜브에 다이아나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많은 자료들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찾아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다음 주 일요일에 만나요. 여러분, 저희 마지막 곡 풍선 드리면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을 때 완벽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이런 헌정도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대표. 생일 축하합니다. 보이시죠? 33번째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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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 그렇습니다. 하나, 둘, 셋. 역시 싫은 거거든요. 역시 싫은 거. 여러분, 오늘 대표님 생일이어가지고 이렇게 또 저희가 준비한 거기는 한데, 항상 너무나 고생해주시는 오 대표님 오늘 생일 너무 축하드리고, 마지막까지 박수 한번.